안녕하십니까. 한자 그림, 한눈에 쏙 끼리끼리 그림 한자의 박용태입니다. 1편, 2편, 3편에 이어서 4편에서는 가족에 관한,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부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편에서 보면은 이 아버지를 이게 상징했죠. 아버지를 먼저 상정해서 뭐 구수로, 털모, 늘글로, 눈목, 볼겸, 보일시, 전복 등등 이렇게 해서 사람에 관련된 부수를 보았는데요. 여기 사랑인데요. 사랑. 엄마랑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이를 낳는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은 관련된 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엄마는 표정이 한쪽은 밝고 한쪽은 감정이 내포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기본적으로 어진 사람인으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여기 아들 자를 여기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성씨씨 여기 있고요. 뿌리. 엄마를 조금 더 보면은 여기 엄마도 왕관이 있는데 왕관이 또 학사모 같으네요. 공부하는 엄마로 상정해서 이쪽에 등골문 분율 선비사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쪽에 실사 옷이죠. 실사 바느질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자녀로 하죠. 아이를 낳았어요. 날생 날생. 이건 지난번에 했었는데, 발소, 짝필, 짝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짝필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거의 신화처럼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그냥 신화신을 여기다 해봤습니다. 여기서 본받을 효, 사귈 효를 여기다 해봤고요. 옷의, 손수는 또 여기서 또 해봤습니다. 제왕변이죠.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밖으로 나갔네요. 그러니까 고생하죠. 좋은 게 아닌데 강계관 어그러질 간 그칠 간이었습니다. 여긴 어그러질 천도 있고요. 혼자서 가니까 말을 못해 사사로울 사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천자문할 때 여기서 많이 괴로워하는 그런 관련된 천자 한자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마을이 있네요. 고을이 빚고 우부방, 마을 리가 있습니다. 마을에 관련된 부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싸움이 있어요. 선과 악이 싸우는데요. 여기 보면은 귀신기가 있습니다. 귀신기가 있어서 그 반대로 여기 천사를 상정해 봤습니다. 엔젤. 천사는 희다에서 흰 백자를 해봤고요. 선과 악이 싸우는데 이거는 검은 거죠. 검은 흙. 그리고 안일비.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안일비. 이미기 방 없을무. 없을무 말무 이런 식으로 여기 악이 이렇게 이쪽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선으로 생각해서 서로 싸우는 모습으로 캐놨습니다. 그게 방패로 막아요. 방패 간또 주사리, 이 끝메달은 화살, 주사리, 화살씨, 활궁도 있고요. 창모도 있고, 창과 몽둥이수, 창수, 요것도 있습니다. 칼도, 비수비, 다 이래서 쇠로 만들죠, 쇠금. 그래서 싸움투가 있습니다. 싸움투, 서로가 싸우는 거요. 그 어떻게요? 칠면서 칠복, 칠복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 싸우다 보니까 피도 나네요. 피혈, 이런 식으로 한번 재밌게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래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엄마가요. 그래서 피리약, 피리 부는 피리약. 그리고 붓고, 드럼. 붓고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한자 부수 214가지, 214가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천자문을 관련된 그런 이 통그림에서 관련된 곳에다가 적절히 배치해가지고 잘그 천자문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